이거. 아이들 34번부터 볼 거야. 34, 그리고 남아있는 38, 39, 이렇게 하면은 11월 달 모의고사는 끝난다. 볼게요. 34번부터 보면은. 32, 33, 34. 34 들어가는 거 맞지요? 34번부터 한번 볼게요. Back in 1996. American Airline 이라고 해서 1996년, 1996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미국의 에어라인, 항공사다라고 나와 있고, 뒷문장에 보니까는, 얘가 지금 동사인가? 그러면, face 하면은, 맞닥뜨리다, 어떠어떠한 상황에 처하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해서, BPP, 수동태가 돼야 돼. 다시 다시. Face 하면 사실상 마주치다라는 뜻이지, 마주치다. 그러니까 뭘 마주쳤는지 뒷다리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 에어라인이 마주치게 되었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우리 be faced with 수거지요, 수거. be faced with 어떠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다, 맞닥뜨리게 되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어떤 상황을 직면한 게 아니라 직면한 게된 거야. 마주치다, 직면하다. 그게 아니라 직면하게 된 거. 수동태니까 BPP로 써줘야 되겠지. 잘못됐고. 그래서 미국의 에어라인이 항공사가 1996년에 어떤 interesting problem, 그래서 흥미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어.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 당시에 when, 언제냐면 Most other airlines에서 other 뒷자리에 복수명사 나와야 돼. 그래서 대부분 다른 항공사들이 were losing, 잃고 있는 중이었거든, 돈을. 그리고 나서 going under, go under 하면 파산하다야, 파산하다, go under, 파산하다. 파산하고 있는 중이었대. be plus ing, be plus ing 진행시제 맞지요? 그래서 파산하고 있는 중이었고 돈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었을 이때 over 100 cities 100개 도시 이상들이 100개 도시 이상들이 복수니까는 were 괜찮지? 그리고 back 하면 간청하다, 뭐 호소하다라는 뜻이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구정사 물어보는 거 보니까 얘가 지금 오형식 타동사로 쓰였어. 그럼 목적어 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간청하다라는 뜻이야. 얘가 지금 능동이면 목적격 보호 자리 투부정사 써야 되는 거지. 그 company, 그 회사가 to service. 여기서 service 하면은 뭐 취항하다 정도라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이 도시에도 와라, 취항해 달라라는 거지. 그래서 company가 그것의 location 했으니까 그것의 지역에 그러면 누구? 그 100개 도시 지역에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it's가 아니라 theirs. There. 그들의 도시에다가 그들의 위치에다가 취향해 달라라고 간청을 하고 있었대. 지금 대부분의 다른 항공사들은 돈을 잃고 있고 파산하고 있는 경우였거든. 근데 흥미롭게도 어떤 American Airline에서는 100개 넘는 도시에서 제발 우리 이 도시에다가 취항해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흥미로운 문제가 있었어.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있었는데, however, 그러나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나, that is not the interesting part. 그래서 that 앞문장 있지, 앞문장. 앞문장에 100개의 도시가 간청했던 거, 그거는 흥미로운 부분이 아니야, 라고 했어. 그럼 이 문제 삽입으로 나올 수 있겠지요, 삽입. 이거는 흥미로운 부분이 아니거든? What is interesting? 흥미로운 것은 얘가 주어고, 동사네. 그리고 뒷문장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하고 선행사 없고 하니까 what 나오는 거 괜찮고. 문장이 완전했으면 that 나왔을 텐데, what 괜찮고.
흥미로운 것은 뒷문장 what절이래. 자, 뒤에 완벽 불완전한지 봐야 돼. The company 그 company 회사가 항공사가 turn down 거절했어. turn down 하면 거절하다라는 뜻이고 거절하다에서 refuse랑 같은 단어지 거절했어. over 숫자 앞에 over는 뭐뭐 이상이니까 그것의 제안. 그러니까 그것의 그 누구야 어떤 제안들 있지요 제안들의 도우제는 뒤에 있는 복수명사 수식하니까 그 제안들의 대략 95% 이상을 거절했대. 자, 그리고 첫 번째 동사 나왔고 두 번째 동사 began 시작한 거야 serving. 자 시작하다 수업 좋아요. 자 시작하다 뒷자리에는 투부정사 가능하고 그리고 동명사 가능해요. 그리고 의미 차이 없어. 취향하는 것을 시작했대. 오직 4개, 4개만. 100개 이상이었거든. 근데 오직 4개의 새로운 지역에만 취향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거절당한 거는 95%지.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취향해달라라고 부탁했었는데 오직 4개의 지역에만 취향을 한 거야. 그러니까 95%는 거절했어. 그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what이냐 대시냐예요. 대신 뒷문장 완전할 거고 왓은 뒷문장 불완전할 거거든. 이게 보니까 간단히 turn down 거절했다 뭐를 그 대안을 그래서 목적어가 나와 있네. 대안을 거절했어. 시작했어 뭐를 취향하는 것을. 그리고 이 solving의 목적어로도 new location에서 문장이 완전하지. 이렇게 문장이 완전할 때는 what 안 되고 that 써줘야 되는 거지. 왓은 지금처럼 이 예처럼 문장 성분이 부족할 때야. 그리고 뒷문장이 완전할 때는 that을 써줘야 돼. 자, 그리고 they turned down. 아, 거절했는데 누가 거절했어? 그 지역들이 거절한 게 아니라 회사가 거절했지요. 그러면 여기 컴퍼니 여기 있잖아. 다른 색으로 해볼게. 이 컴퍼니지. 그 회사가 거절한 거야. 그러면 it 써줘야 돼. 회사는 거절했어. Tremendous. 엄청난 성장을 거절했대. 엄청난 성장. 왜냐하면 이유가 있겠지요. 한편이 readers야. 그 회사의 경영진이, leader, 경영진들이, 자, 봐봐. Has set야. Has set 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거든. 근데 지금 시제 보니까 거절한 거 시제가 과거야. 그리고 set 하면 설정하다라는 뜻이지. upper limit에서 상한선. 성장을 위한 상한선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과거, 그러면서 거절을 했지. Sorry. 다시 매끄럽게 해줄게요. 파란색으로 해봐야 되겠다. 여기 거절한 건 과거야, 시제가. 근데 상한선을 설정한 거는 그거보다 더 이전이겠지. 과거에서 현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과거보다 더 이전에. 그러면 대과거가 쓰여야 되겠네. 대과거. 과거보다 더 이전. 그럼 had set이 맞는 거지.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과거보다 더 이전에 먼저 설정을 했었어. 설정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성장을 거절한 거야. 이 성장에 대한 상한선, 마지노선을 정해놨었어, 경영진이. 그래서 100개 이상의 도시들이 취향해달라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거야, 95% 이하를. 먼저 설정해놓았던 상한선이 있었기 때문에. 자, sure. 물론, executives에서 이것의, 그 회사 맞지요, 회사. 그 회사의 경연진들, 아까 말했던 리더십, 경영진들이 원했지. 성장하는 거, 매년 성장하는 걸 원했는데, but 나와 있고, but who? 자, 지금 접속사가 나와 있으면 문장에 동사가 두 개여야 되거든? 근데 지금 동사 하나 나왔고, 그리고 이 who는 괄호로 묶을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그러면 다시 보면은 접속사 때문에 who가 필요한 게 아니라 they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이 who 같은 거는 and 접속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who가 나와 있으면 접속사가 중복이 되는 거야. 어쨌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문장의 동사는 하나, 그 접속사 있을 때가 두 개. 아이고. 접속사 있을 때가 두 개.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나온 거지.
그러나 그들은 didn't want, 원하지 않았어. To grow too much, 너무 많이 성장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Unlike, 자, 무언 무엇과 달리라는 뜻이야. 뭐뭐와 달리. 다른 유명한, 아베오 뒷자리의 복수명사. 다른 유명한 그 회사들과는 달리. 그들은 원했는데, 뭘 원했냐면, to set deal our yes. 지금 주제 나왔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야. 그들은 뭘 원했냐면, to set their own pace. 에서 그들 자신의 속도를 정하는 것을 원했대. 그리고 그 속도가 어떤 속도냐면, 이 원이 나타내는 게 pace. 앞에 나온 pace라는 명사를 대신해서 받은 거고, 그리고 그게 뭐냐면, could be sustained. 지속이 될수 있는 것. BPP야. 지속될 수 있는 것. 장기간으로 봤을 때 지속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속도를 설정하기를 원했던 거래. 그리고 지금 나온 거 이것도 또한 삽입 문제로 나올 수 있지요. 다른 그 인기 있는 회사들과는 달리. 요거 포인트야. 그들 자신의 속도를 설정했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것은 앞 문장이지. 그러니까 얘네 자신의 속도를 설정함으로써. 속도를 설정한 거. 그들이 설립했어. 뭘 설립했냐면, 안전한 margin, 뭐 여유. 아, 이런. 안전한 여유나 안전한 한계. 이런 것들을 설립했대. 설정했대. for growth. 성장을 위한. 그리고 that,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도운 거지요. 그리고 이때 이 선행사는 margin이야. 그 한계가 보았어. 그들이 continue 계속하도록 to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대인은 그 경영진들이야. 경영진들 계속해서 executives 그리고 요것도 그들이 계속해서 to survive 번성하도록 at the time. 그 당시에, 근데 어떤 당시에냐면, when the other airlines, 다른 항공사들이 fail, flail 하면 마구 흔들리다라는 단어래. 마구 흔들리고 있는 때에도 계속해서 번성하길 도와주는 안전한 margin을 설립했다라는 거지요. 맞지? 그래서 여기서 이 92번의 포인트는 자신의, 우리 분명히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냥 인생 살아가면서 있어서도 자신의 속도. 여기서는 our pace라고 나와 있어. 자신의 속도를 정해라라는 내용이었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였고, 이제 우리 논란이 있었던 38번, 3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8번이랑 39번. 그러니까 선생님은 확인을 안 해가지고 내 실수였어. Sorry, sorry. 38번부터 한번 봅시다. 38, 39는 확실히 맞잖아, 그치? 네. They lied 이랑, 그리고 agriculture system. 자, they lied 한번 볼게요. They lied isn't the only signal 해서 그 햇빛이, 아, 이건 한번 필기하고, 아니, 햇빛이 isn't the only signal 해서 유일한 신호가 아니래. 어떤 유일한 신호냐면 which the brain can use. 목적어 없으니까 which 괜찮지요?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신호가 아니야. for the purpose.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이냐면 of blocking clock resetting 해서 그 biological 아그 biological 지금 그 생물학적인 생물학 시계 재설정. 우리 생물체의 시계 재설정. 그리고 얘가 소대야. 생물체의 시간, 그러니까 생태 시계. Sorry, sorry. 생태 시계 재설정의 목표를 위해서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신호가 햇빛이 아니래. 비록,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주제문. 자, 햇빛이 유일한 생체 시계 재설정을 위한 신호가 아니야. 비록 접속사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비록 뭐일지라도냐면은
It is the principle. 이것은 주된, 그리고 preferential, 우선하는, 그리고 얘네가 둘다 수식하는 게 지금 시그널을 수식해 주는 거야. 주된 신호나 우선하는 신호는 맞아. 그다음 during 다음에는 더가 나오고 얘는 지금 when으로 써줘야 되는 거고 it is 정도가 생략된 거야. 이때 it은 당연히 it is present에서 이 뭡니까 이신그 daylight이지요 daylight. 그래서 이것이 존재할 때그 햇빛이 존재할 때 햇빛은 주된 신호도 맞고 우선시되는 신호도 맞아. 그렇지만 데이라이트이 유일한 신호는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야. 얘가 주제문이었어. 그리고 so long as 나와 있는데 so long as 하면은 뭐뭐 하는 한이라는 접속사야. 그래서 뒷문장에 주어 동사 나올 거야. 그들이 they are 얘가 지금 주격 보어인가라고 봤더니 ing가 나와 있어. 그러면 주격 보어가 아니라 부사로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들이 repeating, 그들이 반복하는 한. 근데 이렇게 괄호로 묶을 수 있는 거는 부사지요. reliably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을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그것들이 반복하는 한 반복하는 한. The brain 그러니까 이 브레인 이 뇌가 can also 또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또한 잘 봐야 되겠지. 문장 순서 배열에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그 뇌는 또한 사용하는데 다른 외부적인 단서들을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말한 데이는 다른 외부적인 단서들을 말하는 거야. 다른 외부적인 단서들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반복이 되잖아. 그러면 그들은 또한 그 단서들을 뇌가 사용한대. 뭘 위해서냐면 생체식의 재설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다른 외부 단서들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거지요. 음식이나 운동이나 아니면 심지어 규칙적으로 시간이 정해진, 부사가 형용사 꾸미는 거 괜찮지? 시간이 정해진 사회적인 교류, 사회적인 만남, 이런 것들과 같은 다른 외부적인 단서들이 반복되잖아? 그러면 이 다른 외부적인 이것들이 또한 반복되었을 때 반복되는 한그 뇌가 이런 생체식의 재설정하느라 그 단서들을 사용을 한대. 그리고 all of these events, 모든 이런 이벤트들이 habit, the ability에서 점심은 다시 all of 복수명사, 복수동사 나와 있어. 이러한 이벤트들이 이러한 이벤트 예로 나왔던 거. 음식, 아니면 운동, 아니면 우리가 약속했었던 만남. 11시 예배야. 그럼 11시 전에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갑자기 눈이 떠지는 거야. 잠을 자고 있는데. 햇빛이 아니어도. 어쨌든 모든 이런 이벤트들은 가지고 있어, 능력을. 어떤 능력이냐면, reset. 재설정하는. 그 우리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뭐 하면서냐면, allow 목적어가 목적도 보호하도록 도우면서, comma ing지요. 뭐뭐 하면서. 그들이 to strike at praises. 정확한 24시간 음을 치도록, 맞추도록 허락하면서. 그럼 이때 이 됨은 복수명사일 텐데, 복수명사가 아니라 생체 시계가 정확한 24시간 음을 맞추도록 허락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12시부터 뭐 이렇게 24시간이 있다고 해봐. 그래서 여기는 오전일 거고, 여기는 오후야. 그럼 이 생체 시계가 내가 설정하지 않아도 몸이 알고 있어.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들이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24시간 음표를 딱딱딱 맞추는 거야. 우리 생체 시계가. 그러니까 얘 지금 6시니까 일어나야겠다. 시계가 아니라 내몸 리듬에 있어서. 얘 원래 보통 6시쯤 이맘때쯤 일어나던데, 그럼 딱 맞춰서 내가 활동을 할수 있도록 내가 깨워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됨은 생체 시계가 말해요. 생체 시계가 정확히 내 24시간 노트를 딱딱딱 맞춰주는 거야. 그랬고. 자, 그리고 it is the reason. 이유인데 어떤 이유냐면, that. 그리고 대시 나온 이유.
대시 나왔을 때는 사실 the reason이 선행사고 what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고 그리고 뒷문장이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대신 맞아. 내 일단 봅시다. 얘가 관계 대명사를 대신한 건지 관계 부사를 대신한 건지 보면은 개인들인데 특정한 형태의 blindness, 시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개인들이 do not entirely 전체적으로 잃지를 않아. 그들의 circadian rhythm 해서 24시간 주기 그 리듬을 24시간 주기 리듬을 잃지 않는다. 뒷문장이 완전해. 그럼 얘는 관계부사를 대신해서 쓴 거네. 관계부사. 관계대명사도 대신할 수 있고 관계부사를 대신할 수도 있어. 얘 대신에 why 쓸수 있고 그리고 또한 for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것도 대신할 수가 있겠지요. 어쨌든 이유인데 개인인데 시력 장애를 갖고 있는 특정한 개인들이 24시간 주기를 전혀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왜냐하면 햇빛이 우리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유일한 신호가 아니거든. 다른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눈이 먼 햇빛을 볼수 없는 사람들도 24시간 주기 생체 리듬을 딱딱 다시 맞춘대. 자, this white 전치사지 not receiving. 동명사 나왔다. 받지 않는 거. 이런 우리 그 뭡니까? 빛의 신호를 받지 않는 거. due to 뭐 때문이냐면 그들의 그 시력 장애 때문에 어떠한 빛의 신호도 받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뒤에 동명사 나왔으니까 despite 맞지요? although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노메나 나왔었는데 피노메넌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넌 피노메넌 피노메넌 얘가 단수야 얘는 지금 복수야 그러니까 another 안 되는 거고 other이 복수명사 수식하지 다른 현상들이 그리고 act 얘도 지금 복수동사 나왔잖아 다른 현상들은 act 행한데 행동한데 as 뭘로 행하냐면 their resulting triggers에서 그들의 우리 그들의 재설정하는 유발 장치로 행동을 한대. 그랬고 자 any signal 또 다른 신호들 또 다른 신호인데 by which 뒷문장은 완전해야 돼. 그 뇌가 사용하는 목적어 없지요. 그럼 by를 지워. 뇌가 사용하는 또 다른 신호들인데 for the purpose 무슨 목적이냐면 재설정하는 우리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목적으로 뇌들이 사용하는 어떤 신호는 yes 그 다음에 is trim 하면 부르다래 부르다 근데 이 신호가 뭘 부를 수가 있겠어? 없지요? 그러니까 trim 불러진다 그리고 이 trim도 trim AB, 그러니까 name AB랑 마찬가지로 오형식으로 쓰였던 거야.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다. 그러면 수동태가 되니까 목적격 보어라고 불러지다. 불러지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Die Gibbard이라고 불러진대. 그리고 이거는 German, 독일에서 유래된 거야. Time Gibbard이나 아니면 동기화시키는 것이라고 해서 이런 용어로 불려진대. 그리고 따라서 자 light is the most 지금 접속사 자리니까 동사 있으니까 접속사 괜찮고 얘 의미가 반면에야 반면에 자 빛이 가장 믿을 만한 가장 믿을 만한 형용사 뒷자리 명사가 없네 가장 믿을 만한 그리고 따라서 주요한 기본적인 그리고 마찬가지 공통된 명사야 얘도 예수식 가장 믿을 만한 Die Gibbard 맞고 기본적인 Die Gibbard 이래 빛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있어 많은 요소들이 many는 셀수 있는 명사 수식 많은 요소들이 있어 어떤 요소냐면 can be used 사용이 되는 in addition to 얘도 전치사고 in the absence of 얘도 전치사 그래서 얘도 공통되는 명사지 they light 외에 그리고 they light 이외에 이건 전치사라는 거고. 그리고 daylight이 없어도, absence 하면 부재잖아. 그러니까 daylight이 없어도, 아니면 daylight 이외에도 사용이 될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
빛이 믿을 만한 drive giver, 그러니까 생체 시계를 재설정해 주는 게 맞아.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생체 시계를 재설정해 주는 게 맞지만 반면에 우리가 빛이 없어도 빛이 빛 이외에도 사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얘 주제는 자, 생체 시계 재설정을 결정하는 요인들. 그러니까 이 재설정이라는 거는 내가 어제 너무 힘들었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잠을 자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다시 깨잖아. 생체 시계를 다시 오전 6시로 돌려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행동하지요. 그러니까 시차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시차가 있어. 우리가 아침 뭐 전날 피곤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 괜찮은데 시차가 생겼어. 영국 가서 갑자기 행동을 해야 돼. 8시간 빠르게.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햇빛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했었던 어떤 요소들로 반복이 되면 생체 시계가 재설정이 된대. 이 요인들에서는 뭐 음식 있었고 운동 있었고 그래서 반복되는 행동 등들이 다 요인이었어. 그렇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력을 잃은 시력을 상실한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도 생체 시계 재설정이 가능했지요. 가능했다는 얘기다. 38번까지 했고, 39번 마지막. 봐봐. Earlier agricultural system에서 토기. 여기선 토기라고 나와 있어. 이런 게다 포인트지. 토기 농업 시스템이 were integrated with 무엇무엇에 통합하다에서 be integrated with 하면 무엇무엇에 통합되다. 전치사 with 쓰여 by가 아니라 자 뭐에 통합됐냐면 아 그리고 co evolved with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비동사에 걸린 거야. BPP. 그리고 함께 발전했대. 코 함께 evolved. 발전한, 함께 진화했대. 함께 진화되었다. 진화하다, 뭐, 진화되다. 진화되었어. 그리고 명사들이 이만치 다 나와 있지요. 이것, 이것, 이것 해가지고. 어떤 거냐면, technology. 지금 이 with 뒷자리의 명사들이 지금 연결된 거다. 기술이나, 뭐, 믿음. 그리고 미신. 그리고 전통. 이런 전통들에 의해서 통합이 되었고, 초기 농업 시스템은 기술, 믿음, 미신 전통들이 다 합쳐진 거였어. 그리고 함께 발전된 거였어. 이것으로 진화가 된 거였어. Yes, 뭘로 써냐면, correct. First of 나오면 일부야. Integrated. 통합된 사회 시스템, 통합된 사회 시스템의 일부로서 함께 통합되고 함께 발전된 거야. 이 사회 시스템 내에 농업이 뭐가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치요? 농업도 한 일부분이었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플랜팅하면 가로로 묶어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는 인헉 이것도 끊을 거고 동사가 없잖아. 그럼 동사 써줘야 돼. 도렌트야. 분사가 아니야. 자, 사람들이 심었어. 다양한 작물들. In different areas에서 다양한 그 장소에다가 다양한 식물을 심었어. 잘 봐. 이건 예전에야. 초기 농업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작물을 다양한 장소에다가 심었어. In the hope.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희망으로. 무슨 희망으로 심었냐면, obtain, 얻을 거다라는. reasonably 상당히 좀 안정적인 음식 공급을 얻을 거다라는 희망으로 다양한 작물들 이번 연도에 배추 농사가 안 됐어. 그럼 고추 농사라도 잘 돼야지.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 오늘 이번 해이 지역에 비 피해가 너무 많았어. 그래도 괜찮아. 다른 지역에 잘 됐거든. 안정적인 음식 공급을 얻을 거라라는 희망으로 다양한 작물을 다양한 지역에다 심었어,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농업들 있지요. Agriculture, 이러한 시스템은 could only be maintained, 유지가 되었던 거야. 낮은 인구 수준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많은 지역에다가 한다며, 많은 지역에. 근데 안 되지. 우리는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낮은 인구 수준에 있을 때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non destructive 해서 이거는 약간 환경적인, 환경 파괴적이지 않았대. 상대적으로 부사가 들어갈 게 맞지요. 여기 지금 주격 보어가 나왔으니까. But not always.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에 비해서는, 지금 비교할 거야, 지금에 비해서는 환경 파괴적이지가 않았어 상대적으로. More recently, 좀더 최근에라고 나와 있지요. 얘가 지금 반전어야. 좀더 최근에, 여기서부터 문장이 나뉠 거야. 좀더 최근에 농업은 has, 가지고 있는데 in many places, 많은 장소에서, has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가 동사인가 보네. 그러면 많은 지역에서 have의 PP가 나와야 되겠지요. lost. 많은 지역에서, 그리고 have의 PP는 능동이야. Its local character 해서 그 지역적인 특성, 지역적인 성격을 잃고 있대. 잃어가고 있어. 좀더 최근에. 그리고 또두 번째 힌트가, 여기도 have PP가 나와 있지요. 두 번째 동사. 그리고 또한 되고 있는데 be incomplete yet until. 통합이 되고 있대. DPP지요. become PP. 통합이 되고 있어. 통합되다. Until 뭘로 통합되냐면 global, 세계 경제로 통합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지역적인 특성을 잃고, 지역적인 특성이 이제 아니고 지역적인 특성을 잃고 세계 경제로 통합이 되는 거야. 원래는 나주 가면 배가 위험했어. 배가 유명했었고 제주도 가면은 한라봉이 유명했었거든. 근데 이제는 그 지역적인 특성을 다 잃어버렸어. 그냥 세계 경제로 통합이 되었어.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생기겠지. 이것 이 has led, 이것이 이끌었어. 그리고 이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문장 삽입이라던가 아니면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에서 엄청 중요한 단서야. 이것이 이끌었는데 이것은 앞문장. 지역적 특성을 잃고 세계 경제화에 통합된 이것이 이끌었어. To increase, 증가된 압력을. On agricultural land에서 우리 농업 땅에다가 증가된 압력을 넣은 거야. 그치? 그랬고, for, 근데 뭘 위한 거냐면, exchange commodity 하면은 교환 상품, 그리고 수출 상품을 위한, 그 원래는 농지였는데 교환 상품이나 수출 상품을 위한 증가된 압력으로 이끌었대. 이제는 배추 같은 거 키우면 안 돼. 뭐 키워야 되냐면 커피콩 키워야 돼. 그리고 담배 키워야 돼. 뭐 이런 거. 옛날 얘기긴 하죠. 그러니까 커피콩이나 담배로 바뀐 거야. 자, more land, 더 많은 땅들이 is being. being ing는 없어요. being ing가 아니라 being pp 써줘야 되겠지? be being 하면 진행이고, 그리고 be pp면 수동. 진행을 왜 써? be being pp 하면 진행형 수동태야. 그러니까 devoting, 이거 be being ing 자체가 없어요. 뭐뭐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지. 자, 뭐뭐 되어지고 있는데 devolve 하면은 전환하다지. 전환하다. 전환이 되어지고 있대. 전환되어지고 있어. frame, 지역 음식 생산에서, from A to B, 지역 음식 생산에서 황금 작물로, 그러니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작물, 이 수출과 교환을 위해서 위한 황금 작물로 변환이 되고 있대. 그래서 얘 였지요. 커피콩이나 담배. 그리고 less 나와 있는데 less는 little의 비교급이고 little은 셀수 없는 거 수식하잖아. 근데 지금 셀수 있는 거니까 fewer 써줘야지. 더 적은 유형의 작물. 지금 봅시다. 색깔을 바꿀게. 아까는 초기 농장에서는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작물들을, 그리고 나서 좀더 최근에는 이제 수출 작물만 하거든. 그래서 더 적어진 작물이 길러졌고 그리고 양이 많아졌어.
얘가 차이점이야. 그러면 한번 봅시다. 더 적은 양이 raised. 길러줬어. raise는 타동사야. 기르다, 기르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DTP raised 써줘야 돼. 이 많은 작물들이 길러졌고, 그리고 and it grew up, 그리고 그 각각의 작물들이 또한 길러졌는데 많은 엄청난 양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비교급 수식하는 거니까 뭐지 써줘야 돼. 훨씬 더 많은 양들 than before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으로 길러졌대. 종류는 적어지고 잘 팔리는 걸로 뭐 망고 이런 걸로 적어지고 양이 많아진 거야. 대용량으로 생산하는 거 대농장으로. 따라서 결론이지요. Every more land 더 많은 땅들이 is converted 전환이 된 거야. Frame forest 뭐그 숲에서 뭘로 전환이 됐냐면 아니면 그냥 다른 자연적인 생태 환경이었어. 다른 생태 환경이었었는데 숲은 아니었어도 그냥 강이었어. 아니면 그냥 공원이었어. 그냥 뭐 나무가 조금씩 있었던 그런 데에서 농업이나 우리 수출 농업을 위한 생태 환경이었는데 수출을 위한 것으로 전환이 되었대. Rather than 이거는 지금 전치사로 쓰였고 using, ing 괜찮지요? 땅을 사용하는 거라기보다는 뭐냐면 자급자족 할수 있는 작물을 위한 땅을 사용하는 거라기보다는 수출을 위한 그 숲에서 아니면 다른 생태 환경에서 그 수출을 위한 땅으로 전환이 되었대. 그 rather than은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거든. 근데 접속사로 쓰일 때는 뒷문장에 동사 원형도 올수 있고 투부정사도 올수 있어. 그러니까 이 rather than 뒷자리에 ing, 동사 원형, 투부정사 세 가지가 다 가능해. 그 정도. 그러니까 문법 문제로 안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정리하면 농업 시스템이 변화했지요. 이게 주제는 변화가 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따른 역사도 보여주고 있어. 초기엔 어땠냐면, 초기에는 작물들이 다양했어. 다양한 작물과, 그리고 다양한 지역. 그래서 얘는 자급자족용이었고, 정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거였어. 근데 이제 최근에, 좀더 최근에 들어오면서, 황금작물이라고 했고, 그냥, 최근에 사실 수출 상품이나, 교환상품, 너무 못 쓴다, 여기다가 지금. 교환상품에 대한 압력이 있었지요. 왜냐면 국제 경제로 넘어갔어. 압력이 있으니까 황금 작물을 키웠고, 종류가 적어지고, 그리고 양은 많아졌어. 그러니까는 즉 다시 말하면 식량용이었거든 자급자족용 근데 거기서 이제 농업이 수출용으로 변했다 요 정도 끝끝 찍으신 거 아니에요? 끝났어 이렇게 적어왔는데. 아 진짜? 지금 막 끝났어. 아 다행이네. 근데 그 3학년 문법 시험지 한 번만 올려주세요. 네네네. 저갈 거예요. 아 네네. 오늘 네. 식사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요? 샐러드 막 샐러드. 4번으로 해야 돼. 마지막에 생각났어요. 드시는 거.